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TF팀장 박흥미입니다. 이곳 예방접종센터 센터는 그 부발종합운동장의 배드민턴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될 인원수는 약 11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천시 예방접종 인원의 60%가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게 되십니다. 먼저 이천 여기 오시게 되면 운동장으로 쭉 진입을 하신 상황에서 그 안내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보시고 쭉 따라오시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몽골 텐트와 그 다음에 대기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미리 예방접종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예약을 하셔야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된 순서에 대한 거는 개인별로 통보가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미리 예진표를 작성하시면 여기 이용하시는데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오셔서 이제 예약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기관을 방문하시더라도 발열 체크를 받으시듯이 이것도 오시면 먼저 순소독을 먼저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십니다. 저를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시게 되면은 전화번호로 이렇게 저희가 예약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 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약제 명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진입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곳은 이제 당장은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어르신들과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노인시설의 어르신들이 오시게 되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같이 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분은 그냥 통과해 주시고, 순서도 위에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보호자분들은 전화 한 통화와 아니면은 출입 관리 대장에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지 오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늘 여기는 없는데 발열 체크를 받게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예약 확인을 할 수 있는 예약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예약 부스를 통과를 하실, 한 군데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기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와 같이 예약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진표를 작성하러 예진표 부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진표를 미리 작성하신 분들은 그냥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저기 번호표를 발급 받으시면 되시고요. 발급 예진표가 작성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안내되어 있는 여기 부스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성에는 행정정보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 따라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뭐 혈액 응고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신지에 대한 설문에 그 동의라든가, 아니 그 상태 기록이 예진표에 작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진표가 작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표를 받으신 상황에서 저희 보시면 예진실에 저희가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4월 15일에는 의사 3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시다가 그 의사에 있는 상단에 번호표가 호출번호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예진을 받게 되십니다. 그 다음 부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예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진의 그 번호에 맞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시면 여기 좌석에 앉으셔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예진표상에 기존 질환이 있으면 선생님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요. 예진표에 따라서 이제 접종이 가능한지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대기가 돼야 되잖아요. 30분하고 15분 대기자가 선생님이 선별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그 다음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예방접종 부스가 되겠습니다. 이곳 예방접종 부스에서는 6명의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일단 오시게 되시면 여기 안내 요원이 그 빈 부스에다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럼 안내된 부스에 앉으셔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다음에는 예진표를 내셔야지만 저희 예방접종 정보 관리 시스템에 개인별 예방접종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예방교정을 받았는지, 예, 그런 기록 때문에 전산 입력 부스에다가 본인의 그 예진표를 여기다가 내셔야 됩니다. 네. 예전표를 내신 다음에 이제 예방교정까지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반응 부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팔도 아프시고 두루두루 하실 텐데 그래도 적어도 15분 정도는 대기를 하셔서 본인이 예방교정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구역으로 이동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 30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사 선생님 예진 그 말씀해 주신 15분, 30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알람기가 있습니다. 여기 알람기에 배부 요원이 안내되는 요원이 있을 텐데 15분, 30분에 따라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구역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곳은 아까 이상반응 부스가 되겠습니다. 예방교정 이후에 15분, 30분, 15분 부스에 앉으셔갖고 여기서 지금 앉으셔서 편안하게 15분 그 알람의 그거를 손에 쥐고 계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15분, 30분을 대기를 해주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쪽에 앉으시면 예방교정 이후에 그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간호사하고 구급대원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이상반응 시에는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께서 15분 대기자, 30분 대기자가 다 시간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알람시계를 반납해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시계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신 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귀가하시면 되겠는데 그곳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공간에서부터 직진으로 해서 나가는 출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셔서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방교정 이후에 이제 15분 내지는 30분을 대기를 하셔서 관찰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관찰 받는 도중에 혹시나 있을 이상 반응,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아나필라시스 반응이 일어나신 접종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공간하고 밀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응급사항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게 구급대원과 의료진들이 그 응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119 구급대의 간호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구급대원이 함께 여기서 근무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는 1번에 있는 의사가 예진의가 저희가 응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게 되고 여기서는 환자를 이 침대에서 옮겨가지고 바로 이곳에 공간으로 이동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저희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약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있을 아나필라시스 상황과 관련돼서 에피네프린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러지와 관련된 항히스타민 제제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있을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 기관지 확장제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관지에 대한 확장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혈압기, 그 다음에 심장마비를 대비한 AED 기계, 그 다음에 산소까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액 세트를 준비해서 저희가 혹시나 그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이러신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수액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천시 예방교정 센터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의 예방교정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는 지금 안전한 예방교정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백신 관리를 위해서 지금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준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방교정 날짜에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여기 예방교정 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되시는데 오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반드시 챙기시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날짜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고 접종 후에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방접종을 여러분들이 그 독감부터 시작해서 쭉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 접종 부위에 대한 부분은 발적이 있다거나 가렵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하셔서 크게 하지 않는데 혹시나 있을 아나필라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화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항상 편리하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제 의료진들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